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자동급식기 이쪽은 정말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은 정말 신박하고 정말 많은 반려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패킷의 프레쉬 엘리먼트 제미나이 자동급식기 제품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제미나이 자동급식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특이하냐 라고 했냐면 여기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사료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간식과 사료를 동시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급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랑 사료 이렇게 섞을 수 있고 사료랑 간식 이렇게 섞을 수 있고 아니면 사료에다가 영양식 사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합해가지고 먹여야 될 때 그게 처음부터 막 섞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어서 어느 정도 좀 노견이 되었을 때 막 영양 사료랑 같이 막 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밥을 잘 안 먹는 친구들 그럴 때는 간식이랑 섞어서 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뭔가 먹이기에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제미나이 자동 급식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기준으로만 딱 봤을 때 그냥 최초인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제품이. 이게 또 괜찮은 점이 이게 사료가 막 동시에 똑같이 나오게 되면 그 비율 이제 그 배합하는 게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료 통마다 횟수 그 횟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료는 좀 많이 거기에다가 간식 조금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꼭 그 점이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사료통. 사료통이 대용량입니다. 무려 5리터짜리예요. 사료가 3리터, 그 다음에 간식이 2리터 이렇게 총합 5리터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습, 방진 해줄 수 있도록 여기 고무 패킹 당연히 있고 여기에 제습제 넣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제습제가 이제 별도로 주어지다 보니까 사료를 건조한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면에 보면 이 투명창이 있거든요. 이 투명창 때문에 사료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눈으로 먼저 체크가 가능하다 보니까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반려동물들의 밥을 굶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2.4기가짜리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앱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단에 이 검은 색깔 있잖아요. 이게 움직인 센서가 있어가지고 몇 시, 몇 초간 식사를 하는지 앱 알림을 지원해줍니다. 이제 간혹 이제 반려동물들이 밥을 이제 먹다 말거나 잠깐 먹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이게 사료를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감지 센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준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부족 알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피딩 계산부터 산책 그리고 몸무게 관리 그냥 토탈 케어 솔루션이 이 기기랑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을 정말 잘 케어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데이터 그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해주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갔을 때 이 앱을 들고 가면 밥 상태를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괜찮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 그 임펠러라고 있거든요. 그게 좌우회전 작용으로 인해서 두 가지 사료를 균일하게 이제 여기다 배출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료나 간식 같은 경우는 직경 12mm, 왼쪽 길이 12mm, 원통 직경 9mm 그 이내에 뭐 간식이나 사료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건 쓸 수가 있는 거죠. 거의 1cm짜리니까. 이 옆에 있는 버튼의 경우 2초 동안 누르게 되면 바로 급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긴 먹였는데 오늘은 좀 체력을 많이 빼가지고 사료를 조금 더 줘야 될 때 그때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앱을 통해서도 바로 급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급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가 복잡해져 버리면 막 물로 세척을 할 때 그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리세척이 진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분해도 다 되고 바로 물세척해서 말려서 쓰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저는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급식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댑터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 급식기가 멈추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여기 하단에다가 1.5V짜리 건전지 4개를 이제 장착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약 한 6개월 정도 계속 초기에 그 세팅을 했던 그 밥 양으로 자동 급식을 해주다 보니까
밥은 굶는 일을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식기는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304 스테인리스가 적용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홈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마리가 막 서로 싸우지 않고 근데 사료만 조금 다른 거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마리도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살짝 분리되어서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섞일 때도 뭐 적당히 잘 섞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혹 반려동물들이 이런 사료 기기를 보면 밥 달라고 막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급식기가 밀리면 안 되는데 여기 하단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이렇게 네 군데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 밀릴 일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앱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씩 세팅을 해주면 되고 이게 밥이 1회 지급할 때 그게 보통 9g에서 10g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10회분까지 이제 지급이 되니까 거의 뭐 100g 뭐 그 정도까지는 한 번에 많이 주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이제 기르시는 반려동물의 밥은 얘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미나이 자동 급식기 제품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을까 제가 여기서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미나이 자동 급식기 사용하시면 분명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집 반려동물이 노견, 노묘가 됐다. 그래서 사료를 좀 어느 정도 섞어서 먹여줘야 되고 좀 신경 써줘야 된다. 뭐 간식을 조금 섞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내가 막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계속 케어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제미나이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제품 필요 없이 저는 이 제품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패키프레쉬의 엘리먼트 제미나이 자동 급식기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